우리 사원님들. 자, 다들 앉으셨나요? 네. 예. 엔진 사원님들도 오셨고 이제 바로 그러면 회의 시작해 봅시다. 네. 저희 로맨스 언터드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쵸. 다들 잘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이 회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 프로젝트가 이제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먼저 설명해드려도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그 적극적인 모습 좋아요. 아, 열심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Let's go. 네, 일단 Romance on Top Daydream 이번에 리패키지 앨범의 이 큰 테마는 이제 너의 너, you, you에 대한 이제 you. 부제를 통해서 you. 이제 더 큰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 네, 한낮의 꿈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제 정반대에 속한 약간 그런 너와 나의 약간 로맨스 그런 이제 서사를 그린 네. 정규 2집 Romance Untold에서 이제 확장된 테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먼저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와 이제 정원 사우가 이제 준비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것은 이제 앨범 언박싱. 언박싱 비디오. 언박싱 비디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리패키지 앨범 종류는 이제 블루문. 아니, 블루눈. 그쵸, 블루눈. 블루눈. 그리고 눈. 화이트 미드나잇이 있습니다. 예. 네, 총 두 가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품을 이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ASMR도 같이 해주세요. 네. 아, ASMR 하면 되나요? 너가 이거 한 거, 내가 이거 한 거. 그러면은 블루눈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기름종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겉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약간 그 따라 그리기 할 때 여기 있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감성. 그 감성 아시죠? 보시면은 이번 앨범 너무 예뻐요. CD 클로즈업 해주세요. CD에 뭐가 써져 있네요. CD 낙서인가요? 정원 사우가 하신 건가요? 또 뭐, 어?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 써져 있는 거죠? 글씨체가. 여기 잡으면 안 돼, 거기 잡으면 안 돼. The more I love you, the lonely I become. 좀 슬프네요. Without you, world will just keep on turning and I'll be left alone. 목소리가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슬퍼 이렇게 보여요. 미니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예쁘다. 보시면은 근데 로일링 적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포스터도 그렇고 저희 뮤비도 그렇고 되게 색감이 맞아요.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NF는 사실 NF는 9인조였다라는 네. 두 명? 이렇게 아니요. 두 명이 더 있어요. 네. 장난이고요. NF는 7인조입니다. 네. 자. 다른 점 좀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사, 땡스 투. 땡스 투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앨범과 분리돼서 나오는군요. 오, 이거는 오. 처음이네요. 네, 이렇게 땡스 투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항상 있는 우리 스티커. 아, 스티커. 예이. 오, 스티커 되게 예쁘네. 맞아요.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하나 같은 거에 붙이고 하나 읽어볼게요. Without you, the world would just keep on turning and I'd be left alone. 네. 너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어?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티네요. 네. 진짜 그리고 그런 의미야? 네. 자, 포카. 좋은 의미인데요? 누구예요? 뭐라고? 느낌 있어요? 저네요. 어? 희승 씨와 제이 씨입니다. 어? 뭐? 어? 아니, 핑크색 물. 아, 이제 핑크가 약간 멀리서 잘 보이네. 이게 누구예요? 제이. 아, 베개군요. 손인 줄 알았네. 네. 팔이 베개, 저렇게 두꺼웠나 생각해. 베개가 있습니다. 이러고 있네. 네. 네. 좋습니다. 네. Yes, sir. 네. 잠깐만. 성 이게 블루는 맞아요. 이게 블루입니다. 그럼 성사님도 네, 이제 제가 화이트 미드나잇 한번 언박싱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지가 요 이제 기름 종이 같은 여기에 이제 드림이 달라요. 네.
그림이 다르고 한번 이제 포토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장이 이제 또 바로 이제 네, 저가 나오는 야 눈코입이 날라갔어요. 거의 너무 하얘가지고 굉장히 하얗네요. 뭐 네 꽃샵이 엄청 들어갔고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그리고 뭐 제이크 이거 제이크 진짜 잘 나왔어. 다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사무이 잘 생겼네. 네 랜덤으로 한번 이거 누구지? 제이야? 제이크 제이크 제이 한번 볼게요. 아 되게 비슷해요. 네. 오 제이. 근데 이것도 되게 저희가 안 해본 뭔가 그런 사진들이 나온 것 같은데. 희진이 형 이때 핑크머리였어요. 네. 색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포카. 포카 누구죠? 두 장 다 니키인 거. 아니다. 한 장은 제이크고. 제이크 니키가 제이키네요. 제이크랑 니키. 둘 다 키키네요. 아니네. 크키네요, 크키. 나머지 구성품은 뭐 비슷하고 네. 이 포스터가 좀 다르다. 이제 근데 이거 찍을 때 진짜 더웠어요. 여름에 찍어가지고 되게 보기엔 네, 진짜 추워 보이는데 지금 계절에 딱 뭔가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그림. 그러면 정원 사우와 예. 성훈 사우가 이제 베스트 컷 한번 뽑아주시죠. 베스트 컷. 베스트 컷. 저 베스트 컷은 이쪽에 있다 생각합니다. White Midnight. BC. 되게 다들 뭔가 청순하게 나왔어요. 먼저 고르세요. 저는 사실 딱 처음에 보자마자 있었어요. 어디 갔니?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전 이 컷이요. 아 제이크. This one. 여기 있다. 요거 근데 저거 진짜 잘 나오긴 했어. Thank you. 야, 약간 클로즈업 해주세요. 따라라. 아, 최대. 클로즈업이 안 된대. 아, 최대군요. 늑대 같이 나왔네요, 늑대. 오우. Like that. 오우.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눈 같다. 약간 비눗방울 그런 세트가 아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 인조 눈? 뭐 그런 같은 거? 걸 있을걸. 그럼 저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도 저는 그러면은. 근데 모두가 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랜덤으로 하나 뽑을게요. 오케이. 좋다. 거의 그 사람 누가 더 많으니 나오냐 그 게임 같다. 아, 제이. 종생이가 나왔습니다. 오, 아, 종생이 되게 한 페이지를 이제 다 이제 예. 고독해 보이네요. 네, 제이. 되게 사연이 많아 보이고. 사연이 되게 많아 보이고. 이때 무슨 생각하고 찍으셨어요? 덥다. 되게 몰입했다. 되게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앨범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다음 발표를 오케이. 다른 사우분들께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 네, 다음은 저와 제이크 사우님이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오늘 네, 머리를 완전 시원하게 깠네. 리허설 때는 저렇게 안 깠는데. 방금 머리 깎았어요? 깎고 왔네요. 방금 좀 깎고 왔네요. 네, 깎고 왔어요. 그 5분 사이에 깎고 왔네요. 뭐야 마술사다. 한번 다시 할게요. 아니 왜 저는 그런 거 안 줘요. 선우가 이마가 이쁘네. 네 정규 2집 프로젝트에 선우 진짜 신입사원 명곡이 굉장히 이마가 계란이야. 명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새롭고 색다른 느낌의 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곡들을 들고 왔는데 노래 한번 짧게 들어보면서 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hon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y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어. 형전팀. 형전팀이란 약간 이제 이번 포인트가 약간 좀 제작부서 주머니를 활용한 뒷주머니 안무가 뒷주머니 있는 바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사실 그 뒷주머니를 저는 평소 안 쓰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춤출 때 나 많이 쓰는데. 응용해서 지갑 넣을 때. 근데요. 아, 그러면은 노래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노래 시작! 주세요. 되게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맞아요. 아, 챌린지. 챌린지로. 네. 그리고 네, 여기를 뭐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 그쵸. 이게 되게 키치하고 되게 포인트 되는. 네. 니키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유일한. 유일한 제 스타일 포인트가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섹시합니다. 네. 주머니에 넣고 그냥 네. 흔드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몸에 음악에 몸을 네. 맡기면 됩니다. 네. 주머니에 손만 넣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포인트. 하나 더 있는. 하나 더 보여주시죠. 가시나? CG가 진짜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 보면 리얼입니다. 저희가 근데 CG 쓴 뮤비가 스윕 빼놓으면 CG 진짜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 세트장 부시고 나와서 끝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딱 소리 나네. 저 랍스터도 뭔가 CG 아닌 게 신기해.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 진짜 뭔가 CG 많이 썼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그 드대도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불법? 근데 아무튼 뭔가 확실히 CG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리얼로 하는 게 더 잘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리얼로 이제 맞았거든요, 제이. 제이 씨가 이거 종이를 진짜 많이 준비하셨어요. 종이? 종이. 아, 그 찢어져가지고. 아 맞아. 날리는 거 많이 날렸어. 그것도 다 진짜 영이 뮤비 이번에 4일 찍은 게 되게 오랜만이지 않나요? 그렇죠. 저번에 템대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뮤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색감이 너무 좋아.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 했던 느낌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네요. 퀄리티가 되게 높아서 맞아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세트 퀄리티도 진짜 좋았어요. 진짜 그냥 사무실 옮겨놓은 그런 맞아, 느낌이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그 복싱 씬이 좀 저희가 좀 촬영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저랑 제이가 그게 살짝 각자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각자 저마다 그걸 루틴을 짰어요. 맞아요. 아 저랑 제이는 거의 메테이크마다 달랐어. 액션 영화 찍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위에서 그냥 한 명 이렇게 하는 건데 야 한 바퀴 뒤집자 하면서 하고 일어나서 막 KO 당하고 저희는 약간 UFC 이쪽은 약간 둘이 옆에서 드라마 찍고 있어가지고 저 계속 클로즈업 찍는데 웃음 못 참을 뻔했어요. 아 진짜 그때 너무 그때 과몰입을 너무 했어요. 네. 어쨌든 재밌는 경험이었고 저희가 정훈이가 말한 대로 이제 4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제 매일 근무 씬을 촬영했던 게 기억에 좀 많이 남네요. 아 매일 찍었죠? 그렇죠. 매일 근무 씬 맞아요. 4일 동안 맞다. 이제 보시면 근무 씬 중에서 이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꽂는 구간 있잖아요. 이제 앞에 네. 니키랑 희승이 형이 해줬던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저희의 포인트 안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근무 씬이 저는 근무 씬은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근무 씬 되게 많이 찍었어요 이번에.
네, 이렇게 저희가 뮤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지금 함께 그 위버스 회의실에서 이제 회의하고 계시는 사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저 방금 One of the best music video라고. 오, 지금 뭐 진짜? 지금 굉장한 줌으로, 칭찬이네요. 지금 줌으로 정말 많은 사원님 선우 말 좀 해봐 라고 하시네요. 근데 여기 댓글에 아까 비하인드 보고 싶다고 비하인드 오늘 나오나요? 아 근데 오늘 비하인드 오늘 안 나오나? 아 저 그 복싱 그 비하인드 있어요. 복싱? 제이한테 그 맞은 맞고 제가 그거는 원테이크 이상 아니 저는 원래 한 번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제이 형이 한 번에 못 끝낸 거예요. 그걸 왜 제이가 때렸는지 저는 아직 저는 네 뭐 아니 제가 고르긴 제이... 했거든요. 아 제가 제이 형을 고르긴 했는데 왜 골랐어요 제이 형? 제이 약할 줄 알았지. 나는 아니 약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제이 형 좀 자신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난 내가 이렇게 약간 리듬을 박자에서 리듬을 타고 네. 하나 둘 셋 하고 내가 팍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걸 했는데 하나 둘을 때린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진짜 찐으로 이렇게 깜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더 리얼하게 나와. 네, 리얼하게 나와. 그리고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손방망이거든요. 이제 손글러브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맞아요. 이게 아, 니트 글러브였네. 되게 말랑말랑해요. 맞아요. 그 캐시미어 거의 완전 이제 부드러운 이제 그치, 귀여웠어요. 솜 있는 말랑말랑한 거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웬만큼 제일 별로 다해서. 이렇게 안 아파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세게 때리셨네. 이상 별 일 없어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엔하이픈 사업분들은 이제 이번 네. 리패키지 앨범에서 추가된 노다웃 데이드림 중에 어떤 구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신가요? 구간 파트요? 구간 파트? 구간? 노래에서만? 노래에서의 파트. 아 저는 사실 이번 여태까지 노다웃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약간 데이드림이라는 곡이 되게 저희 사업분들끼리도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파트 중에서 리스퍼링 하는 그 구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시죠. 네. 아예.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주시죠, 제이크 씨. 아 저요? 네. 왜요? 갑자기 저 왜요? 도이프 제이 형이니까 제이 형 갑시다. 응? 오케이. 위스퍼 한번 해주시죠, 제이 씨. 나한테 인트로. 당황했다, 제이 형. 아, 나 여기 마이크 있어. 데이드림이요? 네, 데이드림. 인트로 들어가려나? 이거 한번 셉셉셉 이렇게 밤을 립 아침이면 사라지 It's my love day 춤 오 예 네 오 예 근데 저도 위스퍼도 좋긴 하지만 그 하려던 얘기는 그 희승 사원의 그 코러스 뭐라 하지? 훅 부분? 프리코러스 끝 아 거기서 되게 희승 형이 너무 녹음을 잘해가지고 그 데모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오 For real. For real. For real. 개인적으로 뭔가 딱 적재적소에 너무 좋은 파트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네, 다 잘 어울린다. 이런 파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분배된 것 같습니다. 엔진분들이 이걸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아시겠죠? 아 약간 위스퍼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멤버들 이제 목소리가 좀 헷갈린 부분이 맞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가성이랑 이렇게 위스퍼랑 섞인 부분도 몇 개 있고 맞아요. 고난이도의 엔진 퀴즈라고 할 수도 있죠. 한번 맞춰보세요. 네. 퀴즈입니다. 퀴즈. 네. 뭔가 저는 알 것 같긴 해요. 파트 아 저희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몰랐으면 파트를 몰랐어도 그냥 약간 숨소리로도 알 것 같아 발음이 좀 맞아 진짜 아, 발음은 좀 있는 발음으로는 알 수도 있겠다 니키랑 선우랑 제이인가 는 바로 알긴 했어요 어 진짜 난 제이 발음이랑 약간 난 누구였지 나 의외로 제이가 약간 난 오히려 의외로 너가 처음에 뭐 나 따라해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제이크구나 하면서 아 확실히 알았다고? 알았다고? 제이크는 알 수 없었다는 건 아니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알 수 없었다고 말 바꿔? 어? 아니 그게 네 어쨌든 댓글 소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시죠 네 정말 많은 사원님들을 지금 주문
tight, the only one who thought I was the one. You think you're clever, think you're slick, but honey, you ain't fooling me one bit. So I'll drink you away, one shot at a time, pulling out the truth from this bottle of mine. She can have your lies, I'm done with the pain. Hope she likes the taste of your cheap champagne. I'll raise my glass and I won't look back. You and your girl can have each other's crack. So you do it, boom, on my passenger seat. Ain't even sorry, just watching me weep. But I ain't crying anymore tonight. Let her pick up the pieces you left behind. You thought you'd keep me hanging on, but baby, that's the last time you'll do me wrong. So I'll drink you away, one shot at a time, pouring out the truth from the sparkle of mine. She can have your lies, I'm done with the pain. Hope she likes the taste of your cheap champagne. No way is mine.네, 이제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Romance Untold Daydream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의견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때 고마웠다, 혹은 왜 그랬는지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누가 먼저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 수아. 자. 아, 그걸 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제이사우님. 오, 저거 잘못했나요? 약간 훈훈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 성훈훈이요? 사실 제가 이거 탈색을. 성훈훈? 그니까, 금발이 사실. 대권수지. 아, 뭐라고요? 아니요. 아니, 금발, 금발 사실. 네, 금발을 모든 멤버가 다 해봤잖아요. 여태까지. 네, 저 빼고 아마 다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약간 딱 금발을 했을 때 좀, 아, 이거. 괜찮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흑발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이 씨가 계속 그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아,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뮤비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쵸. 어울린다고. 진심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뮤비 때 약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심어. 열심히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훈훈하네. 훈훈하네요. Thank you. 예.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오케이. 아, 고마워도 치는 건가요? 네. 고마움 이렇게 안아주면 돼요. 고마운 마음을. 아. 헤드락, 헤드락. 오, 폼이 좋은데. 아, 그럼 제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한 번. 아, 고마운 만큼 세게, 세게 치면 되나요? 세게 치시면 돼요. 돌아오니까 이거 조심히. 사랑은 돌아오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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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돌아왔어.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음.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린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머리 색깔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예이. 땡큐. 예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명이 아니에요. 사실 다음 아. 우리 선우 사원님께 감사한 말을 전하기 위한. 오. 사실 숙소에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아, 요즘 아이스크림 제로 칼로리가 있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아, 세상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몰래 먹어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우리 선우 사원님이 사비로 산 거였더라고요. 이제 근데 선우 사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네. 우리 선우 사원님 모른 척을 해주셨어요. 오~ 왜 모른 척 해주셨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원래 그냥 사실 먹은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말해서 알았어. 일단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이게 근데 저도 항상 사놨는데 다 꽉 차 있던 게 몇 개가 계속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누가 100% 먹었는데 이게 누가 먹었지 했는데 그게 정원인지를 몰랐죠. 네.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바예요? 뭐. 네, 그 아 그 뭐지? 그 엄청 인기 많은 거. 그
샌드 있는 그거. 아 빵또 같은 거. 어, 그거 아닌데? 아니 그건가? 저도 정원이랑 밥을 같이 막 자주 먹었는데 이제 정원이가 밥 먹고 나서 형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하면 이제 아 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정원이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그건 오해. 저도 가서 하나 먹을게요. 아 맞습니다. 지금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없어요? 아 좀 사다 좀 사다 보세요. 아 이제 안 사려고요.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훈 사원님. 어 저요. 사실 이거는 아...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담이에요. 오. 오. 어, 맞네요. 준비하다 보니 세 개 다 약간 훈훈한 걸로 됐는데 훈훈하네요. 그 훈훈 저희가 그 훈훈. 수영장 씬 그 수영장에서 찍은 씬에서 아 네 사실 네. 이게 맞아요. 촬영이 끝난 상태였는데 성훈 사원님께서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찍고 싶다고 하셔갖고 네. 감독님이 진짜 끝나고 약간 와 엔하이픈 진짜 열정. 너무 열정적이어서 좋다 열정. 이런 말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런 오. 훈훈한 미담이 있습니다. 아 정말 예. 성훈훈하네요. 네 성훈훈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 열정 칭찬드립니다. 그 당시 열정 가득했던 그 이유 듣고 싶습니다. 아, 어 이제 또 어 이 뮤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촬영분이 다 중요하니까 어떤 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뭔가 이게 되게 잘 확보를 해놔야지 또 나중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네네 잘 네. 네,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 아, 아니 아니요. 오케이 아, 네. 이제 좀 방법 알았어요. 오케이 옛날에 저희가 집에 있었는데 아야 오케이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내용. 어? 이번에 미담이 오. 아닌가요? 미담 아닙니다. 오. 조금 자극적입니다, 내용. 네. 자. 제이크 설마. 사우님. 설마. 오. 설마. 너 나와. 너 나와. 뭐지? 오케이. 잠깐 와주세요. 오케이, 여기. 오. 네. 제이크 사우님이 미트 드는 거 맞나요? 제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실, 예전에는 네. 저희가 또 그 숙소 그 지금 전참시에 나온 그 숙소 말고 아. 지금 살고 있는 숙소 말고 그쵸. 그 전에 어, 살고 네. 있던 숙소에서는 저희가 라면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아, 라면주죠. 네. 네. 짜파구리도 되게 많이 끓여주고 제가 맨날 게임하고 있을 때 문 두드려서 희승이은 짜파구리 같이 먹을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왜 안 끓여주시나요? 어 이건 좀 오. 근데 사실 자극적이네. 사실 이제 그쵸 요즘 좀 많이 좀 식었죠. 아 근데 저는 라면 열정이 좀 식었어. 그냥 사과하세요 깔끔하게.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많이 계속 끓여줄 수 있어요. 오 Always for my bro. 왜냐면 그 옛날에 제이크가 끓여줬던 라면의 맛을 잊지를 못해. 예. 약간 맞아요. 그 제가 좀 잘 끓이긴 그 라면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아 약간 희성제 층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게 그건 사실 맞아요. 제가 라면을 끓여주는 건 좋은데 라면을 들고 엘리베이터 타서 위에까지 끓여줄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거의 아 그건 인정. 거의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에 네 그거는 너 뭐야? 집사네 집사. 집사야지. 아 근데 네. 제가 한번 끓여줄게요. 네, 조만간 그럼 진짜 맛있는 라면 오케이. 한번 끓여주세요. 예. 옛날에 저희가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짜파 그거랑 아 그리 그리랑 이제 그리 섞어가지고 예. 이제 믹스 이렇게 한 거.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 비주얼이 오른 걸 수도 있어요. 안 먹어. 아, 그거 맞아요. 어. 옛날에 너무 먹어가지고 옛날엔 거의 건강 생각해서 오케이.